벌써 왔습니까? 몸은 힘든데 점점 가까웠으니까 막 있잖아 어디 끌려가는 느낌인 거야. 오, 이거 진짜 토니 웬수지. 난 그때 또 감동을 받았다. 야,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내가 가서 헛소리 하면 어떡하려고. 진짜 그러네 언니. 이 나라 못 살 것입니다 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면 나를 그냥 가서 네 느낀 거 가서 얘기하라. 그게 강의래. 언니 너무 멋있다. 그러니까 그 나는 또 강의를 하는 시간이 즐거워. 아, 언니 전 강의 날짜면 다가오면요. 전 노래할 때 절대 안 듣잖아. 덜덜덜덜덜 떨려가지고. 야, 내가 처음에 강의할 때 그랬어. 군부대 강의 처음부터 딱 갔는데 멀미하면서 그때는 운전할 줄도 모를 때니까 버스 타고 동서울 터미널까지 새벽에 가서 용인에서부터 그때 가가지고 또 거기서 또 강원도 철원행 버스를 타고 그래 갔어. 그러면 또 거기 부대 장교들이 딱 이렇게 집차 딱 태우고 와. 근데 그것도 집차는 옆으로 가 앉는 자다 자세다. 앞으로 가도 멀미해 죽겠는데 옆으로 앉으면 멀미가 더 장난 아니거든. 그럼 한 얼마 가야 돼가 한 40분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진짜 이거 붙들고 이렇게 여기 끈이 달려 있어 집차에. 그 붙들고 이 앞에 뭐 부잠것도 없고 이러고 막 힘들게 가. 근데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가면 됩니다. 막 이렇게 알려줘. 근데 점점 강의하는 장소가 가까워질수록 무서운 거야. 와, 한 시간 더 갔으면 좋겠는 거야. 강의하는 자신감이 없으니까. 엄마 벌써 왔습니까? 몸은 힘든데 점점 가까웠으니까 막 있잖아 어디 끌려가는 느낌인 거야. 와, 저기 가서 무슨 말을 해. 일단은 돈은 벌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뭐 병사들이 한 200명 돼도 얼마나 200명 앞에서 내 무슨 얘기를 하냐. 그 다음에 처서가 딱 나와. 어, 죽었구나. 집에 그 다음에 가고 싶은 거야. 오, 이거 진짜 돈이 웬수지. 나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 막 있잖아. 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하얗고 있잖아. 처음 강의 설 땐 야, 거의 한 달 넘게 가더라. 그래요. 오, 거의 돌돌하니. 그래서 근데다 지금은 그래도 뭐 시스템에서 무슨 뭐 이렇게 강사들 뭐 교약도 하고 무슨 이렇게 강의하는 기법도 알려주고 이런데 그때는 그냥 갑자기 강의 하실 수 있냐 이렇게 연락이 온 거야. 그래서 강의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뭐 북한에서 뭐 살던 거 뭐 달북에서 남한에 와서 느낀 거 얘기해. 그래서 뭐 다른 강사 교육 없어요? 그랬더니 그럼 무슨 교육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난 그때 또 감동을 받았다. 야,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내가 가서 헛소리 하면 어떡하려고. 진짜 그러네 언니. 이 나라 못 살 것입니다 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면 나를 그냥 가서 네 느낀 거 가서 얘기하라. 그게 강의래.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박이다. 근데 강사료 얼마 줬다. 그때가 15만 원 줄 때였어. 뭐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15만 원 딱 준다는데. 버스비 그때 막 이게 한가 2-3만 원이면 되겠더라. 그러면 10만 원은 남겠더라. 그래가지고 가겠습니다. 무조건 주세요. 이렇게 해서 강의 가는데 정작 돈 벌겠다는 그 생각으로 일단은 콜하고 일정을 잡았는데 뭐 버스 타고 뭐 지하철 타고 막 이렇게 가. 부대가 점점 그러니까 올수록 있잖아. 덜덜덜덜 떨리고 한 시간 더 갔으면 좋겠던 게 나는 그때 진짜 지금도 생생해. 근데 언니 그렇게 떨었던 언니가 지금은 그런 사명감 갖고 이제 일하시잖아. 아, 근데 지금은 내가 내 가족이 생기고 또 남한에 와서 내가 정말 자유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터득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자유 뭐 이런 걸 떠나가지 난 일단은 돈 벌려고는 강의를 시작한 거지. 근데 하다 보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확 떨었어. 근데 한 10분, 20분 처음에는 돌돌돌 떨다가 어느 순간에 나도 내 말하는 게 내가 재밌어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야. 내가 무슨 헛소리를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근데 어쨌든 딱 그러고 나왔는데 내 강의 어떻게 했습니까? 잘했습니까? 어때서 갈까라. 근데 옆에 그 대대 그 정훈 참모 쪽에다가 전화를 하는데 오늘 강의 내용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 딱 엿들었지. 딱 다른 거 보는 것처럼 하면서 딱 했는데 애들이 안 잡니다 딱 이러더라고. 나 서울대 하는 강의 잘한 거고. 강의 억수로 잘합니다 이런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욕은 아니더라고. 강의 오늘 내용 좋았습니다 라는 말에 강의 못한 건 아니구나 그랬어. 나 무슨 비판투쟁이라도 나가든지 무슨 어디 보이면서 날 또 굴고 오지 알게 뭐야. 그저께 뭐 기무사 같은 데서 무슨 헛소리를 제쳤으면 또 무슨 뭐 감사가 내려고 이럴 줄 알았는데 딱 엿들었는데 강의 내용 좋았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애들 앉았습니다 딱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거기 그 참모실에서 대대 강의 그러면 다 그 강사님한테 몰아주라고. 대박. 그래서 엄마 내 잘했나 보다 내가 기분 좋아서 봤는데 그 다음에 또 일정이 잡혔잖아. 그 다음에 또 가까워질 때마다 엄마 더 갔으면 좋겠다 한 시간 더 갔으면 좋겠다 그다음에는 자꾸 그게 반복이 되면서 그다음에는 노하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도박 갔던 것 같아요. 밑바닥부터 꽁꽁 다지면서 오다 보니까 지금의 유연주 강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군부대 강의만 한 10년을 했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강의 기법이나 내 스스로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없어. 그냥 내 스스로 언니 스스로 노하우를 해가지고 대단하다 언니 진짜. 있음? 난 언니 진짜 너무 부러워. 그 막 에너지와 그 사람 집중하게 하는 말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언니에게는 너무 재미난데 있잖아요. 이게 진실성이 느껴져요. 공감이 돼 일단은. 그리고 언니 그 내용을 이렇게 듣다 보면요 나도 분명 겪었는데 내가 기억을 못하고 있던 게 기억이 나. 아 맞아 나도 그랬지 막 이런 거.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그 국방부에서 그 강사들 소집하게 되면 강사들로 선정된 사람들은 강사 뭐 이렇게 스킬이라든 이런 걸 이렇게 교육을 뭐 한 몇 시간인가 받나 봐. 온 하루 종일 다양한 기법 그다음에 뭐 정치 얘기해서 안 된다 무슨 이런 주의할 사항들. 나 때는 없었거든. 근데 요즘에 그런 걸 가르치는데 오늘 그 정치적 중립. 그래서 그 국방부 강의하는 애들 나는 이제는 거기서 졸업해서 나왔잖아. 뭐 다른 데 또 강의하다 보니까 근데 막 나한테 여기저기서 전화 오는 거야. 강의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그 유튜브에 뭐 어떻게 내가 짤막하게 강의한 게 있는데 대박이에요. 그걸 보여주면서 강의는 이렇게 하라라고 표본이라고 그렇게 보여주더래. 그래서 그게 그거를 그 영상을 띄워준 교수님도 강의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면서 이렇게 하던 걸 그 교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내 강의가 마음에 드셨나 보다. 그래서 그렇구나. 아니 정말이에요. 상하더라고. 진짜로 공감도 돼. 그래 우리 엄마 그러더라고요. 언니랑 유튜브 영상 나갔잖아요. 너무 재밌어. 막 웃으면서 길이길래 보라야 옛날부터 일 잘하는 아들보다 말 잘하는 아들아. 현주 물건이야. 엄마가 그러세요? 아 웃겨가지고 진짜. 어쨌든 감사했지 뭐. 그러니까요. 10년간 그래도 부대에서 한번 거기 떴다 하면 그냥 대대 거 그냥 그 4단의 거를 풀로 다 줘버렸어. 나한테 내 일정에 맞춰서 다 줬어. 그만큼 그 언니 강의가 효과가 있고. 그쵸? 애들이 안 자고. 그래요. 근데 정말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강의하면은 언니인 것 같아. 일단 그 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그 강의하는 시간만큼을 내가 즐기게 되더라고. 즐기면서 병사들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 시간이 막 힐링이 되는 거야. 강의하는 시간. 근데 언니 막 국군들 진짜 실제로 보면 멋있어요.
똑같이 딱 군복 딱 입고 이렇게 군기 딱 잡혀 있잖아. 네. 근데 그 특히 신병 논산 훈련사랑 가게 되면 그 군장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게 되면 안녕하십니까 이 목소리가 뜨락뜨락 울릴 때 그 이 희열. 와. 그다음에 나는 강의 다니다 보니까 또 연예인들한테 또 이렇게 보고를 딱 받아봤어. 어 진짜요? 응. 누구요? 테이. 가수 테이 있죠. 예. 이게 뭐 이렇게 군부대 강의 가게 되면 무슨 예. 이렇게 몇 명 중 몇 명 무슨 뭐 어떻게 하고 몇 명 참여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 예. 그러게 되면 그 앞에 나서서 뭐 시합 뭐 이렇게 이런 걸 아. 하는데 그 신병 때 내가면 특히 그런 걸 해. 보고를 한단 말이야 거기 예. 책임자가. 예. 와 근데 머리 바짝 깎은데 얼굴이 완전 광이 나는 사람이 딱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나 거기 태인 줄 몰랐던 거야. 어머나 어떡해. 어 그래서 아 예, 그러니까 나는 이게 있잖아 강사의 자격으로 왔지 그 사람들이 지휘관으로 간 게 아니잖아. 그냥 강사 그냥 북한에서 왔건 내가 살던 얘기를 여기로 와서 수다를 떨려고 왔는데 막 이렇게 보고 하고 이게 나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연단에 서가지고 시야다시야 막 이렇게 하는 게 내가 막 내가 막 부담스러워서 나는 그럴 때마다 어 꽃 보고 안 하면 안 되겠냐고. 난 그냥 안녕하십니까 이거 강의하고 싶다고. 어 강사님 무슨 어쩌고 물어봐라 잠시만 뭐 이게 뭐 이래 그러게 되면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쉬어 다시요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어 그러면 내가 이래야 되는데 아 나 그거 막 내가 그 상관도 아닌데 막 내가 그거 하는 게 너무 좀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어 그거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막 이렇게 되면 아이 괜찮습니다 뭐 다들 하는 건데 그러는 거야. 아 너무 웃긴다 언니. 그러니까 딱 이사를 하고 딱 들어가는데 야 이게 좀 비주얼이 되게 그래서 내가 아 왜 쉬어 다시요 막 이렇게 하고는 내가 상관도 아닌데 쉬어 다시요 이렇게 못 하겠는 거예요. 아 예 쉬어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쉬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딱 지자리 들어가는데 멋있다. 근데 너무 잘생겨가지고 요즘 젊은 병사들은 어째 이렇게 다 비주얼이 연예인 같습니까 했는데 거기서 빵 터진 거예요. 그래서 왜요 내가 말 잘못했나요 했더니 연예인이래 누군데요 했더니 태이래 가수 태이요. 응. 머리를 바짝 깎아놓으니까 태이가 내 앞에서 어 보고를 할 줄 누가 알았겠니. 야, 참 진짜 언니 와 나도 연예인 하면 실제로 봤으면 좋겠다. 야 지연우도 봤고 지붕 뚫고 하이킥에서 키 좀 작은 눈 동그란 애 있잖아 걔랑도 내가 어디 사진 찍은 거 있어. 그래요? 무대 강의 다니다가 연예인들 꽤 많이 봤어. 그래서 내가 그 현빈이 그 백령도 갔다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나 백령도 나 강의 가겠다고 막 그랬거든. 현빈이 몰라? 어, 현빈이 몰라. 그래서 해병대로 이렇게 내가 자원해가지고 그쪽으로 갔는데 못 봤어요? 너무 슬프게도 어머나 현빈이가 휴가를 나간 거야. 속상하다 진짜. 대신 플랜카드를 보고 왔어. 현빈이 지키는 백령도는 뭐 든든하다? 뜨겁다? 헐 팬들이 장군님 지키는 백령도가 아니라 참 이게 듣다 보면 너무 자꾸 비교가 돼가지고 연예인을 그렇게 여기서는 대통령보다 더 우상시하고 그 인기라는 게 큰 영향을 미치니까. 와 현빈이 아들이래요 언니예요. 임신했어? 천예진 임신하고 이제 좀 있으면 출산하잖아요. 뭐 진짜? 아들 대박. 몰랐구나. 어떤 애기가 나올까? 엄마 아빠가 오늘 비주얼이었네 출중하니까. 세상에. 응? 슈퍼 베이비가 나오고 있는데. 안 봐도 비디오 아닐까요? 근데 나는 왜 현빈이하고 이게 운이 없냐? 언니 진짜 또 무슨 일 있었어요? 그 사랑의 불시착에 원래는 처음에 커리 연기 나한테 왔거든. 현빈이 앞에서 악구된 연주하는 거. 근데 그게 6월달이었어. 호국보원에 다니다 보니까 내가 강의가 그때 풀려 잡혀 있는데 그 장면 찍는 거 있잖아. 나 봤어. 먼 거리 가서 찍은 거야. 그 열흘을 빼래 시간을. 열흘간의 스케줄을 다 빼고 나면 강사 생명은 끝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우선순위가 잡아놓은 거가 먼저죠. 우선순위잖아. 아유 언니 못 뺏어도 잘했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내가 현빈이 앞에서 악보된 연주하는 건 다음 생으로 미뤘어. 눈물을 머금고. 그러니까 현빈이 멀려고 백령도까지 멀미하면서 갔는데 김희태를 붙이고. 그러니까 딱 왜 하필이면 그때 휴가를 떠나냐고. 사랑의 불시착 어떻게 투 안 됩니까, 여러분? 아. 그때 진짜 우리 현전이 다시 보내줘야 될 것 같은데. 백령도 가서도 헛발질했지. 현빈이하고 얘기해. 아쉽네. 참. 아, 진짜 재밌다, 언니. 정신없이 썩어지게 웃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 먹고 모텔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삼겹살 함께하는 그날까지 파이팅 하시래요. 네, 여러분, 우리 그만 마십시다. 이슬짠.